대부분의 작곡은 백미보다 열량이 낮다. 개인 플레이죠? 개인 플레이입니다. 네, 개인 플레이. 아, 자, 일단 볼게요. 틀어주세요. 이럴 때는 반대로 가요. 반반 나뉘었네요. 네. 당신들 나만큼 밥 먹어봤어? 당신들 나만큼 밥 먹어봤냐? 아니, 맞아, 이현이는 계속 그러신 거고. 여러 문제 나올 때는 우리가 다 좀 오로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꼬은 거라고. 이게 이제 작가분들이 와요.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X다. 아니, 정답을 자. 바꿀 기회를 한번 드릴 건데 안 바꾸실 거예요? 바꿀 기회 주신다고요? 마지막 기회입니다, 마지막 기회. 마지막 기회. 이렇게 빨리 가겠습니다. 힌트 좀 주세요. 네. 그대로 가실 거예요? 네. 정답은요? 아! 바꿀 기회를 드리려고 했냐면 네. 작곡이 좋다고 생각하시니까 사람들이 열량이 낮을 거야라고 알고 계신 맞아요. 분들 많아요. 네. 근데 역시 기분 좋은 날 패널분들은 너무나 다 똑똑하신 것 같아요. 저는 네. 다 못 맞추시고 제가 그 작곡 가져가려고 했었거든요. 사실 작곡이 곡류의 하나이기 때문에 열량이 절대로 낮은 건 아니에요. 단지 백미에 비해서 식이섬유소가 많고 단백질도 많고 이제 무기질도 많고 비타민도 많으니까 같은 양을 먹었을 때 혈당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질 않고 서서히 올리니까 살이 덜 찔 수는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율무나 지금 백태풍은 쌀보다 지금 열량이 더 그러네. 높은 거예요. 진짜 많네요. 그러니까 집에서 쌀도 먹고 그러니까 밥도 먹고 빵도 먹고 과자도 먹었어요. 그리고 나서 잡곡은 좋은 거니까 나 무조건 먹을 거야. 마음껏 먹을 거야. 그럼 살이 찌겠어요? 안 찌겠어요? 찌죠. 찌죠. 살이 찔 수밖에 없다는 거죠. 네. 아니 그러면 지금 여지껏 전 속았다는 거예요. 똑같은 말씀이에요. 제 주위에 네. 잡곡 먹고 살 뺀 사람이 있어. 그렇죠. 그런 건 있긴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잡곡을 많이 먹었어요. 예. 잡곡 어떤 종류를 많이 먹었어요? 아니 제가 정답을 드릴게요. 살 안 찐다고 아니, 그렇게 알지. 그러니까 적당히 세 끼를 드셔야 되는데 네 끼, 다섯 끼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. 뭐 세 차까지. 좋다는 잡곡은 다 먹었는데. 아니,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쌀밥도 다 먹었는데 또 잡곡이니까 더 먹는 거예요. 그렇죠, 잡곡을 그렇죠.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곡류를 빼고 그만큼을 대체해서 잡곡으로 먹을 때 이제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.